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과 배신한 이스라엘.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31절 말씀. 주는 크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비춰주셨습니다. 또 주께서는 성령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만나를 주시며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셔서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셨으므로 그들은 떨어진 옷을 입지 않았고 신발이 없어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주께서 많은 나라와 민족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시온왕이 다스린 헤스본과 오광이 다스린 바산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고 그 조상들에게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며 그들의 요새화된 성들을 점령하고 기름진 땅과 온갖 좋은 물건을 가득 채운 그들의 집들과 이미 파놓은 우물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원과 많은 과수원을 빼앗아 배불리 먹고 마시며 주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주의 법을 저버리고 주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예언자들을 죽여 주를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환난 중에서 주께 부르짖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지도자들을 보내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자 다시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을 버려 원수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시 부르짖을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여러 차례 구출해내셨습니다. 주는 그들에게 주의 법에 순종하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교만하여 사람이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 주의 법을 거절하고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고집을 피우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주의 예언자들을 통해 성령으로 그들을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버리지 않으셨으니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고 복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생명의 법을 거절하고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였으나 멸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해져서 성령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생명의 법을 따르지 않으려는 죄성을 늘 경계하여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법을 따르고 허락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고 자족하고 감사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 우리의 마음속에 참 빛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